안녕하세요. 생방송 연예가 중계 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은혁입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박은혁은 혹시 깜짝이야. 왜 그러세요? 아니, 박은혁은 네. 오늘 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창백해 보여요? 아, 제가 인간의 조건이라는 프로그램을 네. 촬영하고 있는데 화학 제품을 사용하면 안 돼요. 네. 그래가지고 메이크업 안 한 것 같아요? 아니, 했어요. 천연 화장품으로. 천연 화장품이요? 네, 쌀가루로 네. 분을 좀 칠하고 네. 그다음에 숯과 연필로 눈썹이랑 네. 네, 아이라인만 좀 그려봤는데요. 오.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뒤에 손수건? 아, 네. 그리고 수면 100% 원피스. 그걸 안 물어봤잖아. 네. 잠깐만, 실례지만 그러면은 박은영 아나운서 씻었어요? 아, 씻기는 씻었어요. 네네네. 근데 양치질을 소금물로 했어요. 아, 소금물로 한 지 며칠 됐어요? 오늘 4일째예요. 아, 사나! 나 사! 어차피 시청자 여러분들 냄새는 못 맡으시니까. 자, 리아 씨의 첫 소식 전해주시죠. 입 저를 통했어요. 네, 지난 12일에 있었던 제71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아카데미 시상식의 전초전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따끈따끈한 현장을 준비해봤습니다. 골든글로브 시상식 잠시 후에요. 네, 한 주간에 있었던 연예가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금주의 연예가 핫클릭. 이번 주는요, 카라의 니콜 씨와 강지영 씨의 그룹 탈퇴 소식이라는요, 영화 변호인에서 잊지 못할 고문관 역할을 했던 영화 배우 이 곽도원 씨의 열애 소식이 있습니다. 연예가 핫클릭, 지금 바로 클릭하겠습니다. 저쪽에 와서 얼굴 계속 커져요. 저희 카라 멤버가 개인 솔로 활동이 다 잡혀있는 예정이어서. 아. 카라의 멤버인 니콜과 강주영 씨가 그룹에서 탈퇴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월요일 소속사와 계약 만료를 앞둔 카라의 멤버 중 니콜 씨가 그룹을 탈퇴한 후 미국 유학길에 오른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강주영 씨 또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는데요. 내용 증명 보냈다고 하던데. 내용 증명이 아니고요. 네. 어느 정도의 여지가 있다고 저희는 느꼈기 때문에 네. 남은 3개월 동안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어서. 네. 그동안 니콜 씨는 소속사와 별개로 카라를 지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내비쳐 탈퇴에 대해 의아함을 자아냈습니다. 소속사에 숨겨 있다가 카라로 이렇게 활동하는 거 그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니까요. 여러 가지 저희 카라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치게 돼서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한 차례 해체 위기를 맞은 후 활동을 이어왔지만 결국 활동 7년 만에 결별의 수순을 밟게 됐는데요. 저희 글로만은 안 되나요? 아... 부족해요? 많이 놀랬구나. 지난해 영국 영화과에 입학한 강지영 씨는 향후 학업을 마친 후 연기 활동 계획을. 또 니콜 씨는 다음 달 유학길에 오른 후 개인 활동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반기는 개인 활동 위주가 될 것 같고요. 네. 하반기는 아마 음반으로 찾아뵐 것 같아요. 팬멤버를 영입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어요. 이미 한 차례 멤버의 변화를 겪은 바 있는 카라가 세 번째 팀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귀추가 주목됩니다. 전 여자친구와 법적 공방을 예고한 백윤식 씨가 공판 전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네, 지난해 K씨는 백윤식 씨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백윤식 씨 측은 허위 사실을 유포 및 폭행 소송으로 대응했는데요. 그런데 지난 화요일 돌연 소송을 취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체 다 소송 취하를 하신 거예요? 네네. 전반적인 전체 다를 말하는 거예요. 두 분의 관계가 바뀌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런 건 아니고요. 5개월에 걸친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백윤식 씨 측은 향후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 미연아 사랑한다. 변호인에서 악독한 고무관 역으로 열연한 곽도원 씨가 열애 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영화계 대표 노총각인 곽도원 씨가 지난 월요일 영화 시사회 도중 현재 열애 중임을 깜짝 고백해 화제가 됐는데요. 사랑을 하고 있거든요. 커플 반지를 끼고 있는데 처음 이제 말씀드리는데 아, 야 미연아 사랑한다. 야 미연아 사랑한다. 곽도원 씨와 사랑에 빠진 상대는 과연 누굴까요? 연하는 맞으시고 일반인이시고 회사원이라고 하셨어요. 로맨틱하게 제주 여행 중 만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난주에 도원 씨만 네.